예, 제 옆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죠. 김남기 박사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워낙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늦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제 박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 ALS 조사. 네. 이 부분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 갤럽 조사를 좀 기본 모형으로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자료가 많은데 하나하나 잘 띄워주실 그 자료를 얘기하시면 우리 PD께서 띄워주실 겁니다. 네. 한국갤럽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일단 네, 먼저 얘기를 하시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죄송합니다. 네. 잘하고 있다가 27%가 네.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63%입니다. 네. 아, 근데 이 지금 27%는 네. 최근 이게 그 갤럽이 한 3주 동안 네, 안 했죠. 조사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1, 2% 정도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총선 직후에 네. 23 이 정도까지 갔었고요. 예. 5월 말에는 21%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산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 그때 뭐 석유 동해에서 석유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저점을 찍은 것은 5월 말이었고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27%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뭐 저 지지한 사람 아닌 사람 뭐 해갖고. 예, 예. 사실 40% 선이 지금 무너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40%가 무너졌습니다. 아, 바로요. 예, 그래서 대개 한 30% 중반 정도를 쭉 유지하다가 예. 지난번 저 그 보궐선거 예. 저 강서 보궐선거 있었죠. 그때 출렁했습니다. 아, 그때 몇 얼마까지 내려갔죠? 그때 이제 30%대 초반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총선을 거치면서는 아예 30%도가 무너져서 20% 중반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 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 갤럽 기준으로. 예. 그 경우는 이제 대개 이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민심이 예. 확인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쏠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선 전과 후가 네. 사실 뭐 그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전과 후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로 확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건 이제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기본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판단, 심판은 뭐 취임 몇 개월 후에 이미 저는 내려졌다. 예, 내려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27%가요. 저 한번 자료 네. 박근혜 탄핵 당시 이제 한국갤럽 지지율 표가 있어요. 예,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아마 예. 네. 이게 박근혜 탄핵 당시가 이제 2016년인데요. 예,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갤럽, 를 제가 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제 2016년 10월, 둘째 주가 26대 59였고요. 셋째 주는 25대 64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그런데 넷째 주에 17대 74로 완전히 무너지고, 네. 그 다음 11월 첫째 주에는 5대 89. 이렇게 무너집니다. 불과 3주 사이에 20%대 후반에서 아예 단단히까지 무너지는. 네. 그래서 이 27%는 지금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진보 예. 중도 보수의 비율이 그때 당시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와 매우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모티브만 있으면 뭐 급격하게 무너져서 단단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7% 얘기를 하시면서 저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아니, 요 여론조사 더 하실 거 얘기 있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하나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아, 물가. 물가. 아. 사실 많은 이제 언론에서 그 여러 가지 실정들이 나오긴 네. 하지만 결국 민생의 실패가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거부권 행사했다거나 또 요즘은 역사인식의 문제. 네. 그 친일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최근 인사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복지관장까지, 복지부 장관까지 어떻게 이렇게 뽑을래도 힘들 정도의 이런 어떤 인사 참사에 가까운 네. 그리고 이 하나같이 다 어떤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이런 점들이 네. 더 고착화시키고 또 위험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19가 예. 지금 다시 유행되는 조짐이 보이고 아무 게다가 지금 없어요.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의료 공백 이게 좀 의료 사태로 갈 공산이 커서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걸러 외에도 지금 NBS라든가 여론조사 꽃도 같은 수치죠. 좀 한 2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 전합 면접하고 ARS는 이제 크게 저희가 두 방식으로 나누죠. ARS는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예. 그러니까 한국 갤럽의 27% 지지, 예. 긍정 지지율이 예. 그리고 여론조사 꽃도 그 전화 면접조에서 26.7%가 나왔고죠. 예. 그리고 NBS도 전화 면접조사인데 이게 4개 기관이 같이 하는 거죠. 여기도 예. 한 27% 나오지 않았습니까? 26이었습니다. 26. 예. 되게 비슷한 수치네요. 같은 시기에 거의 했죠, 요거에. 아, 예. 저기 표가 네. 있네요. 네, 나왔는데. 예. 지금 보면 한국갤럽 27대 63, NBS도 네. 27대 63 똑같죠. 네. 그리고 꽃은 26대 72.4입니다. 저 보면 뭐 긍정은 비슷합니다. 네. 1% 차이긴 네, 하니까. 네, 네, 네. 근데 부정이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꽃이 훨씬 네. 부정이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살펴보면 네. 응답자를 끝까지 재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냈기 때문에 무응답이 1.6%밖에 안 나왔고 여론조사 꽃에서는 네. 반대로 이제 한국갤럽과 MBS는 둘 합쳐도 저 무응답이 이제 1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 방식은 비슷합니다. 전화 면접 방식이고 사람이 직접 그 물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네. 저 부정의 차이가 저렇게 큰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응답층이 줄어든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럽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둘로만 물어봅니다. 그건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조사는 네, 네 개로 나누어서 예. 매우 잘하느냐 조금 잘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 저렇게 응답률이 높은 것은 무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그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서 예, 결국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네. 사실은 마음속 부정적인 그 어떤 의견들이 더 많이 잡힌다 이렇게도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뭐 서로 세 개 기관에서 한 전화 면접 조사가 비슷하죠. 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40대가 가장 이제 비판 비율이 높고. 네. 20대 이제 순서로 보면 20대 네, 30대 네. 그다음에 20대 50대가 좀 비슷하고요. 60대도 지금 부정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의 분부정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70대만 지금 뭐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처럼 그래요. 긍정이 한 뭐 5대 3 뭐 이렇게 50% 60% 가까이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 대란 사태는 70대한테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그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 반응이 네. 70대 이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네. 이 70% 그러니까 60%대의 긍정은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대, 부정 이런 그런 부분인 거죠. 있기 때문에 외부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TK 때문에. 쪽은 어떻습니까? TK도 지금 네. 거의 긍부정이 비슷해질 정도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 갤럽의 경우요. 네. PK, TK가 모두 긍정이 31%밖에 안 나왔습니다. TK도요? TK, PK 모두.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수. 네. 보수도 지금 뭐 40%대밖에 겨우 40% 정도거든요. 보수층 내에서의 보수층 윤석열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40%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PK, TK에도 진보 또는 네. 중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30%대 초반은 매우 위험한.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지금 전국이 부정적인 것이 압도적인 걸로 이제 평정이 됐고 네. 세대만 지금 70대 이상 70대 이상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TK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 이 ARS의 리얼미터 조사하고 여론조사 곳의 ARS 조사도 같은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그건 ARS는 긍정과 부정 모두 약간 더 높아집니다. 수치가 뭐냐면 저기 무응답이 약간 10%였잖아요. 네. ARS는 무응답이 2, 3%,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조금 정치 다녀지죠. 고관여층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높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한테 예, 직접 얘기하다 보면 네. 이제 속마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받을 때 기계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안 받습니다. 네. 근데 그걸 받을 정도면 아주 고관여층이죠.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도 조금 많이 잡히고 상대적으로 네. 지지도가 강도가 높고 반대로 진보 지정도 많이 잡혀서 네. 양쪽이 둘 다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ARS 조사도 최근에 와서 34, 35 하다가 딱 30%로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30.0, 뭐 30.6이니까요. 저 수치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실까요? 그 박근혜 탄핵 때 리얼미터의 그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자리겠네요. 네. 네. 아까는 이제 갤럽이었죠. 천천히 찾을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거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리얼미터가 갤럽. 아까 보여드린 건 한국 갤럽 관련인 거. 지금 이거는 예. 이제 리얼미터.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네. 보시면 10월 첫째 주가 33대 59죠. 네. 그다 둘째 주로 가서 31대 62.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셋째 주에 28대 64로 조금 떨어지다가 넷째 주에 19%로 떨어집니다. 이게 30%가 분기하면 확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네. 그래서 아까 전화 면접은 20%대가 붕괴되면서 19에서 거의 단단히로 바로 떨어졌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30%가 무너지면서 19에서 그 다음 주에는 11.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1에서 11.5, 20%포인트가 떨어지는데 불과 3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ARS든 전화 면접이든 이런 그 붕괴 직전에 붕괴 직전에 어떤 신호탄만 있으면 그게 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2주, 3주 안에 30%가 10%로 떨어지니까요. 지금 ARS를 보더라도 그런 어떤 뇌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그런 뇌관만 하나 터지면 곧바로 무너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는 20%가 무너지는 거. 그리고 네. ARS 조사는 30%가 무너지게 되면 박근혜 탄핵 때를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이 정권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예 과거 예, 사례를 봤을 때는. 예, 수치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권을 받치고 있는 층은 7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네요. TK에서도 30%가 나온 정도라 그러면은. 네. 그렇죠? 사실 지역과 상관없이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그 이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는 뭐 지역적 차이도 있습니다만 네. 세대에 따른 득표율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그 정권을 잃을 때도 네. 20대 남성 이대라. 저희가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 20대 남성은 전국 어디에도 분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 전략도 있겠지만 이 세대 전략이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네요. 예, 저희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진보 진영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20대 남성이었는데요. 네. 갤럽 같은 경우는 17대에 79입니다. 네. 77, 그러니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도 뭐 지금 평균보다 한참 아래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전 세대에 그 물론 60대는 지금 팽팽합니다만 아 60대는 팽팽합니까? 예, 팽팽합니다만 전 세대에서 70대가 거의 뭐 그러니까 더 긍정이 더 높은 건 거의 유리하다. 이렇게. 자, 그럼 70대에서 이상 신호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정권은 뭐 헤어날 길이 없는 거네요 한마디로. 사실 이제 단단히 숫자 10%까지 떨어져도 결국 최후로 남는 게 70대 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대 층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을 크게 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도층이 한 20% 되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아, 현재요? 그게 붕괴가 되면 한 1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수층이 40% 정도 되던 게 20%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 아까 연령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겠지만 그래서 거의 70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뭐 10% 아예 저 뭐 2, 3, 40대는 단단히 뭐 5%, 3%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지금의 전화면접투수가 20%에서 그 무너지고 ARS 조사가 30%에서 무너진다. 그럴 때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는 신호가 신호음이 울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거의 데이터 중에서 어느 층들이 예를 들면 70대 이상이라든가 중도 어느 층들이 어느 집단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 이상 신호가 울린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은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중도층. 아, 중도층. 예. 아. 사실 양쪽, 이제 보수 진보 진영은 거의 큰 변화 없이 이제 지탱이 됩니다. 네. 방어를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실질적으로 계속 수세에 몰려 있었죠. 네. 몰려 있지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오라서 잘해서가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보수 진영이 지키고 있는 건데 중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네. 그랬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중도가 전체 평균과 비슷할 수준 오히려 그보다 더 낮게 지금 중도가 뭐 20%밖에 안 되니까요. 지지율이. 예, 지지율. 그래서 이미 저는 중도가 무너져서 아.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무슨 수로 지금 중도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보수 40%네요 지금. 예,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그 보수가 20 정도까지 내려가면 0이 될 수는 없고요. 예, 그 보수가 한 20 정도로 내려가면 여기는 전체는 뭐 10% 이하가 돼버리니까요. 그때 70대도 그 보수층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70대와 보수층이 무너지는 그 신호음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지역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했고 보수도 지금 40%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아직 다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고 보수도 사실은 이미 무너져 있고 그 보수에서 상당 부분은 결국 60대 중반 이후부터 70대가 지금 세대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아, 뭐 이념 성향별 중도도 무너진 것이고 예. 이념 성향 보수는 좀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세대별로 환원시키면 60대 중반 이후부터 70대까지 네. 그 사람들이 향후 여론조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잘 봐야 되는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진보층은요 네. 이미 오래전에 긍정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 10%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포기를 한 지 오래됐죠.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더 떨어질 게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중도와 그 보수층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한 번에 정책 전환도 안 하고 뭐 국회와 민주당하고 뭐 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이제 한동훈과 내부 싸움에만 이제 주력하는 것 같고 권력 투쟁이 아주 본격화되는 것 같고 한동훈도 깔아뭉개는 것 같고 오늘도 뭐 열심히 기자회견을 했겠죠. 뭐 의료 문제에 계속해서 고집을 필 테고. 그러면 이게
무너진 일밖에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거는요. 전압 면접이든 ARS든 사실 우리가 투표장에도 대선 때 보면 뭐 20% 이상은 투표장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어느 경우에도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정권에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나오는 숫자는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국민 전체 네.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하면 이 수치가 나올 거다.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부정적인 층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내 주변에는 그렇게 뭐 윤석열 정권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20 나오고 30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생활에서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정적인 느낌이 큰 거죠. 아. 그래서 외국 그 모닝 컨설팅인가요? 네, 모닝 컨설트. 예. 거기 보면 뭐 17% 긍정률이, 예. 부정률은 뭐 77%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실제 전체, 실제 국민 민심에 훨씬 가까운 수치. 아, 모닝 컨설트가 그 온라인 조사던데. 이제 제가 뭐 자세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방식은 응답이 떨어져서. 뭐 기프트콘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해서 예, 응답을 하게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응답을 해서 어찌 보면 또 잡힐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뭐 저 역시 데이터를 보지만 또 역시 흔히 얘기하는 민심 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의 강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한다가 이미 50에서 55를 넘어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회복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 조금 뭐 불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잘못한다가 55%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모시고서 전화 면접 조사, ARS 조사 그리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모닝 컨설트까지 그리고 그 세대별 문제, 또 지역별 문제, 이념성의 문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못하신 얘기가 있으면 결론 삼아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궁금할 건데요. 예. 예. 지금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유난 갈등 저는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아주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층이 움직이려면 거기거든요. 내부의 균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연안 갈등을 저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거기에 참패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어떤 심판 네. 여론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예측이 물론 이제 갈리긴 했습니다만 네. 200석을 돌파를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역대의 큰 집권 여당으로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이런 그 사인이 됐거든요. 네. 이번 보궐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30%와 20%를 또 한 번 출렁거리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뭐 두 달 가까이 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네.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일들이 또 그렇겠죠. 밝혀지거나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더 심화되고 네. 특히 의료대란은 매우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그때는 의사들이 다 있고 간호사들이 다 나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의료인들의 공백까지 생긴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지금 걱정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론조사로 지금 느끼질 못하니 결국은 보궐선거 같은
진짜 국민들의 표, 힘을 보아야, 그래야 비로소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저는 보궐선거가 와서, 저는 민심은 이미 읽힌 거고요. 민심은 읽힌 거고, 자신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도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부산이죠, 아마? 부산? 부산 금정구하고 인천의 강화군이 있습니다. 아, 강화군도 그쪽이 유리한 데 아니에요, 좀, 그죠? 거기 역대 가장 높게 민주당 후보가 나왔던 게 35까지는 나왔었고요. 거의 뭐 경남 수준? 뭐 하고 비슷한 그 정당 지지율이 경남 경북에 가까운 정도였는데요. 수도권이라서 민심의 어떤 전파도 빠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저 그런 의미에서 한 지역의 기초 단체장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신호탄으로서 여권에서 거의 안심하고 있겠네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네. 거기는 사실 이겨도 원전인 지역인 건데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질 것 같다. 그럼 완전히 추락하는 거로 눈으로 국민들이 확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진보층에서는 뭉치죠. 그 선거의 의미를 알고 그렇지. 전국의 강화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강화의 지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 촛불 행동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통한 그 민심을 전달한다는 게 워낙 그동안 크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를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이 단순한 선거로 보지 않고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인천 강화, 부산 금정.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저 오랜만에 저하고 뵀는데요. 그죠?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좀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가 김남기 박사였습니다.